글로벌적으로 저희는 MAU가 약 5,500만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넘버원이거든요, 이 인더스트리 자체에서. 나 OPGG 다녀? 하면 진짜? 너 거기 다녀? 정말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게 맞아? 웃기도 하더라고요. 근무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독특했어요, 저분. OPGG는 좀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멋있다 했었죠. 시대가 달라졌고 시장도 달라졌는데 일하는 방식이 그대로면은 결과물도 그대로일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전략에 맞게, 너의 상황에 맞게. 승률을 높이는 저마다의 방법. 바꿔봐. 너의 일, 너의 삶. 5,500만 명의 일상도. 초반에 당황스러웠던 거는 근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라는 게 픽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장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하는 거고, 본인이 출근 퇴근도 자기의 그냥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고. 굉장히 독특했어요, 저도.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은 정말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일을 안 하는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맞출 수 있는 게 일하는 게 맞아? 라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는 상황에서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게임의 요소가 사실 회사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그리고 집중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9-6가 자기한테 딱 맞는 분들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이직을 해서 이 회사에 몸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올빼미형 인간인데 9-6든 뭐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나에게 맞게 그냥 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출퇴근하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왕복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에 출퇴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뭔가 더 일을 한다거나 혹은 공부를 한다거나, 사실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집에서 근무를 많이 해요. 해야 될 작업들을 노션에다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하면은 요거 오늘 끝냈다 체크, 끝냈다 체크, 끝냈다 체크하고. 저는 이제 가둬놓고 앉아서 일을 시키면 그 집중력이 오래는 못 가는 것 같아요. OPGG에서의 저의 전략은 이제 짧게 짧게 집중이 안 되면 카페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잠깐이라도 운동을 갔다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니까 밤에도 새벽에도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업무 환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는 용도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저희는 복지가 아니라 업무 지원 제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게 어느 정도 횟수가 정해져 있고 무제한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기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따로 존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 9시간 동안 같은 시간 안에서 업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하면서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기존에 이미 빌드가 되어 있는 유형 무형의 것들을 바꾸는 전환을 하는 거고, 저희는 처음부터 약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여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업무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대가 달라졌을 때 그 거기에 맞는 문화에 맞춘 회사들이 있을 때 그 회사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방법과 시장도 달라졌는데 일하는 방식이 그대로면은 결과물도 그대로일 거거든요. 회사에서 뭐 내부적으로 이제 굿즈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그래픽을 넣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으로 굿즈를 만들고 싶은지,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다양하게 열려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OPGG의 코어 밸류가 사내 기업가 정신과 그리고 자기 결정의 자유가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 있는 솔직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과 함께 하니까 이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유저에게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로 시작이 됐는데, 그날 A부터 Z까지 전체 다를 만든 경험이 있고요. 바로 아이데이션에서 이 기능 해보자 하면은 구성원들 정말 끝까지 달리거든요. 새벽 4시가 되든 5시가 되든. 토픽을 던지거나 이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방향이냐에 대한 토론을 수평적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는 분들, 커리어에 대한 굉장히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 되려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OPGG for Desktop, 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그게 딱 나왔을 때 저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앱 자체가 쭉 우상향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OPGG 데스크탑 앱을 다 사용을 하시고 확장되는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국내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100만 명, 1000만 명까지 키워보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회사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해당 앱 같은 경우는 뭐 10만 플러스 정도일 때 100만 플러스로 키우는 거, 영 하나 더 붙이는 작업을 같이 해보니까 이 경험이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거기에 또 하나 영을 더 붙이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쪽에서 뭔가 하시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성장을 더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여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필수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제 Why Startup이라고 저희가 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다른 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 시내에 와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걸 저희가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근무한다는 거는 내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무언가 남들보다 더 큰 성과를 또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가 자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확한 나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 회사와 조금 더 쉽게 컬처 핏도 맞추고 얼라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PGG의 워라벨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떤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는 그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워라벨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본인의 성장을 좀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은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회사가 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OPGG에 합류하게 되고 저마저도 정말 많은 성장을 했고요. 아키텍처나 기술적인 부분도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발전하면서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OPGG는 많은 게이머들한테 알려져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 또한도 개발자지만 제가 만든 것들을 옆에서 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진짜 그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욕심도 많고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하고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나태해질 것 같으면 오지 마라. 왜냐면 출퇴근도 자유이지 재택근무 100%니까 뭐 안 와도 되지. 어느 정도 정말 조금만 일하고 싶으면 조금만 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 150%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막 미친 듯이 하고 싶은 딱 그 타임이 있거든요. 커리어에서 내가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회사가 아닐까 싶어요.